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자,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요, 저번에 했던 것과 같은 시리즈예요. 파워레인저 다이노 포스 브레이브에 나오는 가브가브 칼리버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번에는 가브가브 리볼버였죠. 원래는 이 가브칼리버가, 원래 이름은 가브리 칼리버인데 한국에 오면서 리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가브칼리버가 됐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제품이 나오면서, 업그레이드는 아니죠, 그냥 색만 바뀐 거니까, 색이 바뀐 제품이 나오면서 가브가브 칼리버가 돼버렸습니다. 리를 뺐어요. 일단 보시면 박스 구성부터 볼게요. 가브가브 칼리버 똑같죠. 가브칼리버랑 아주 그냥 완전 똑같죠. 색만 다르고 위에 보시면 똑같은 금형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색만 바꿨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좀 디자인 좀 바꿔주지. 이제 뒤쪽을 볼게요. 쓰는 방법이랑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이노살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케오스라는 다이노살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리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얘네가 기믹이 추가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기믹이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있던 기믹을 없애고 새 기믹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었던 가브가브 리볼버에서 캐논티라가 있었죠. 원래 그 캐논티라를 넣으면 가브티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가브티라 다이노셀을 새로 나온 가브가브 리볼버에 넣으면 캐논티라라고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추가를 한 게 아니고요, 있던 걸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써도 같은 음성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 상자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왼쪽, 오른쪽, 밑에,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죠. 뜯는 때가 제일 좋아. 아무리 생각해도 오프닝은 별로 안 신나. 가브린초 메쳐메쳐 아르테야 루세켜 어머 파이어 익세큐리우자.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무슨 우리들은 파워레인저 뭐 이런 노래던데. 아, 노래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별로 안 신나다고요. 쌈바함이 없어요. 오. 자,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길어. 네, 여기 취급 설명서와 버려요. 나중에 모를 때 봐요. 여기 보시면 가브가브 칼리버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게 25번째 다이노셀이에요. 이름은 프리스케오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망의 가브가브 칼리버입니다. 가브가브 칼리버 똑같네요. 똑같아 그냥. 다른 거 없어.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자, 그럼 전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온. 소리 똑같네요, 가브리볼버랑. 이 버튼이 칼 버튼이에요. 자, 그럼 프리스케오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 인. 네, 이 펌프질이 그냥 할 때는 나오지가 않아요. 무조건 다이노셀을 넣은 뒤에 네,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다이노셀을 넣어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 가지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이노셀을 기존에 있었던 가브리블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온. 브레이브 인, 고! 프리스케오스! 프리스케오스 이러죠. 변신 완료입니다. 필살기. 네, 이게 프리스케오스의 필살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스케오스 위에 캐논티라를 넣어서 초필살기 써보도록 할게요. 브레이브 인. 각각 두 개의 필살기가 나오고 끝입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매참초도 한번 가보죠.
끝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두 개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합체가 가능합니다. 자, 합체하는 방법은 칼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딸깍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죠. 이제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물려져요. 그냥 들어가면 이거 안 들어가니까 가브리볼버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걸 안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맞춰서 딱 꽂으시면 소리가 나요.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필살기 쓰는 법이에요. 펌프질 한번 합시다. 몇 번을 해도 무초만 하네요. 네, 합체했을 경우에는 순전히 다른 거 없어요. 합체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합체를 하고 한 번 당기면 바무라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당길 때부터 무초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이후에는 다 무초. 전부 무초예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런 필살기 음이 나오고 끝입니다. 네, 가브가브 칼리버에 나오는 필살기 놀이는 이게 다예요. 다이노셀에 바꿔도 전혀 필살기 타격음이 바뀌지도 않고 이런 거면 왜 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브가브 칼리버에 대한 사용기가 끝났는데요. 아, 정말 실망이네. 이걸 지금 4만 얼마에 판다고. 아유, 머리 아파라. 너무하다. 정말 놀 거 없네요. 가면라이더 시리즈처럼 내부를 바꾸면 뭔가 음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이노셀을 넣어도 다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 소리 나오는 것도 펌프질도 딱히 많이 하면 음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딸랑 두 번까지밖에 없어요. 바모라, 무초, 끝.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대로 또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대로예요. 가브리볼버에서 소리만 가브가브 초 가브가브 린초 하고 하는 것만 빼고 다 그대로예요. 색깔만 빼고 에휴, 한국판 특촬처럼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한 것 같아요. 아, 기운 쫙 빠졌네 진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아, 굳이 이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장난감같이 막 칼 가지고 놀고 싶다면야 사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나 뭐 상관없겠지만 되도록이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놀 것도 없어요. 이 음성 대부분 다 가브가브리블버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또 사서 이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실망이다. 네, 그럼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